저는 원래 군사법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오게 됐냐 하면 제가 그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에 군의 그 사건 사고에 의해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군의 군기 또 군의 사기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구나, 빨간불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그 군사법의 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 과연 우리가 그 국가 안보를 제대로 안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체제를 갖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어떤 그 시민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그 고석 변호사님께서 군사법제도가 이제 이렇게 이 진화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군이 군 지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법률이라든가 헌법에서 최대한의 어떤 그 군 지휘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이 그 검찰권, 뭐 관할권, 뭐 확인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다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권한의 남용이라든지 일탈이라든지 이런 것도 눈에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의 이제 시각이 이게 군에서 재판권을 무슨 오남용하는 거 아닌가, 또는 뭐 제 식구를 감싸는 거 아닌가, 뭐 손방망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축적이 되어 오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21년도에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 인해서 군이 이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제도가 바뀌는데 거의 한 70년의 세월을 이제 그걸 유지를 해왔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무던하기 때문에 70년을 참아온 것인지, 또 국민들이 과연 군을 사랑하는 국민인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지경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군사법 군 개혁에 대해서 군사법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군에 대해서는 국민이 존경과 애정을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에게 지휘관에게 막강한 행정력, 사법 권한, 또 인사상의 권한 이런 것까지 모두 사실은 부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바뀌게 된 게 사실은 21년도에 공군 여중사 사건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해서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제 군이 앞으로 성추행 사건이나 사망 사고나 입대전 사고 이런 것이 생기면 바로 민간 경찰한테 수사권이 넘기라는 그것이 이제 입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사회 분위기에서 입법이 된 측면도 있지만 또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모양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군에 대한 어떤 불신과 분노 이런 것도 또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같이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의 범죄지만 군인의 수사권을 민간 경찰이 가지게 되는 민간 경찰이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군이 국가 수호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고 이거 사실 굉장히 국가 존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심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군 관계라고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결국은 군과 민간의 관계에서 가장 컸던 것은 사실은 군의 정치 간여였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최고 통치자가 되는 그런 세월이 있었고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그 군에 대한 그 당시는 군이 더 선진적인 어떤 그 관리 능력과 어떤 그 이 행정 관리 능력 그다음에 지식 이런 부분에서 민간 사회를 좀 압도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좀 변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민군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은 군이 과연 그 민간 정부의 통제, 민주적 통제에 따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군에 대한 사회의 인식, 사회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소위 군이 진정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 기관이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존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팩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군 사법 체계 이것도 군 사법 체계가 결국은 어떤 사법의 정의 그리고 인권 보호 그리고 또 군이라는 의미에서 또 지휘권의 확립 이런 것이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군사법 체계가 잘 움직이느냐 잘 못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보는 군의 모양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군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점차 낮아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이 군 출신으로서 우리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후유증이라는 말씀은 어떤 군사 독재에 대한 반감, 반작용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생성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군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그 평가와 민군 관계에 영향을 미쳐 왔었고 그런 사회적 존경은 점차 하락 내지 폄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 전체가 어떤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군 운영 방식에도 그런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변화가 요구가 됐었는데 그것이 어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터지면서 이게 그 군 2021년도에 개혁이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군 관계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민군 관계는 어쨌든
그 군 사법 제도가 민군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군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사법 제도가 잘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그 국가 안보와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뭐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뭐 군의 존재 이유는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대는 사실은 인적 자원과 인력과 자원과 시간의 낭비가 될 수가 있겠고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무기 체계도 중요하겠고 병력도 중요하겠고 시설도 그런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무형 전력인 군의 기강 또는 상명 하복이라는 그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이런 사기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그 군사법 체계도 이런 것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군이 왜 신뢰를 잃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우리 지휘관들이 어떤 일부 적당주의 또는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 자체 내에서 좀 정화하고 좀 미리 손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위 간부들의 엄격함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봅니다. 뭐 과거에 이 군 사법제도에서는 사실은 뭐 지휘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관할관이 지명을 하고 또 판결에 대해서도 감형도 해줄 수 있고 또 뭐 확인 조치권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랬고 뭐 검찰부도 부대장 관할관이 소속 군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헌병으로 불렸던 군사 경찰도 지휘관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늘 생각을 해봤을 때 군의 특수성을 내세우더라도 본질이 훼손된 사법제도에 있어서는 약간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군사법원을 부대로부터 독립을 하고 군 검찰이 지휘권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휘권 보호와 인권 보호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군의 사명이 아니 시대적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민간 이관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아까 여러 가지 그 고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민간 경찰이 자동으로 경찰이 자동으로 이관이 되고 또 이해관 그 군을 잘 모르거나 이해도가 낮은 언론에서 뭐 잘못된 얘기가 쫙 계속 퍼져나갔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자기 의도에 따라서 왜곡되게 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이 끝도 없고 답도 없는 그런 공방과 의문이 점철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국가의 기관과 일사불란한 군의 단결이 사라지고 지휘자의 권위도 물거품이 되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나라를 지켜줄 여력이 군에 남아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그 수사권이 민간 경찰로 이관 이첩됨에 따라서 또 군의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민간 경찰이 군 특유의 분위기라든가 그 사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오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는 군은 끌려다녀야 되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또 민간 경찰과 군 사이의 협조 관계도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군 지휘가 지휘권이 약화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 현실에서 소위 군심이 이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조용히 지금 지나가는가 했는데 결국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또 그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뭐 수류탄 사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그 사실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사건인데 그것이 군의 의도나 어떤 군에서 인식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걸 또 통제도 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군에서 일어나는 일은 군 자체에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민간하고 관련된 일이나 민간인이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도 같이 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건을 민간으로 넘겨주는 그런 나라는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입법이 좀 졸속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면밀히 살펴서 사법군 향후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민간 경찰 이관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사 지휘권을 그냥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민간에서 파견된 검사를 받아서 그 파견 검사와 군 검사가 협의해서 그 결정이 나면 이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그 군 자체에서는 제가 보기에 어떤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수사와 경찰과 검찰이 군의 경찰과 검찰이 진상 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민간에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잘못하면 군하고 경찰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이 군의 지휘권의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다시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상호 협조의 그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군도 나름대로 수사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관받은 경찰은 그 이 군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언론, 또 한 가지 문제는 정치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군 자체에서 통제되어야 될 그런 작은 사건인데 이걸 여과 없이 이렇게 퍼졌을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은 어쨌든 그 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집단이고 그 특수 집단의 목적 그 가치관은 또 민간인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그 사법 체계에 의해서 군의 동요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 내부의 수사 그리고 경찰에서 우리 민간 경찰에서 할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둘 다 필요할 겁니다. 왜냐 군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군 지휘관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민간 경찰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에만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러면 군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그럼 아예 군이 그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근데 하긴 하는데 그건 아무 구속력도 없고 저쪽에다가 맡기는 이거는 완전히 군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이거는 군이 즉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하루속히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지.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까 그 군은 어차피 지시의 통일성, 지시명령의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에 사인하고 경찰에 사인하고 다른 경우 이런 부분에서 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군 사법제도의 그런 부분은 재설계를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전체적으로는 현행 제도가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연역적 고찰이라든가 어떤 포괄적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법령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은 크게 봐서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그 자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미국, 영국, 스위스, 폴란드, 스페인, 터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로서는 군사재판을 일반 법원에서 담당하는 국가로서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법원에 특별부를 두거나 재판관의 일부를 군인으로 구성하는 그런 혼합형 국가가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형태를 두고 군 통수권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민간을 이양하는 것이 군 통수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군 통수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직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 헌법은 군 통수권이 대통령이 가진다고 하면서도 1982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평시군사법원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시군사법원의 개편이 우리는 지금 군사법원의 개편이 2022년 7월 1일 날 문재인 정부 때 된 이걸 가지고 하는데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 혹시 유인물이 있으시면 유인물을 보셔도 되고요. 크게 흐름은 군사법원에 있어서 항소심을 일반 서울고등법원 함부로 옮겼습니다. 옮기자마자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해봤는데 정말 판사도 헤매고 군검사가 와서 재판을 하는데 검사도 헤매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 옮기고 1심 법원은 권역별로 5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육해공원 구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큰 흐름입니다. 두 번째 흐름이 3대 범죄라 해서 3대 범죄를 일반 법원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 3대 범죄 중에서 하나가 성범죄, 또 사망 시에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가져가도록 되었습니다. 사실은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입대 전에 범한 범죄가 군인이 됐을 때 군사재판에 재판받는 것이 합헌이냐,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고 결정을 냈습니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에 우르륵 넣어가지고 같이 들어가 버린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성범죄라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모든 성범죄가 다 들어갑니다. 사망이 됐을 군인이 죽었으면은 무조건 그 원인이 되는 범죄가 되면은 어떤 범죄라도 전부 다 경찰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크게 두 번째 개편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개편 사항이 뭐 지휘권을 좀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관할관 확인 제도 폐지, 심판관 일반 군인들이 재판관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여기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겁니다. 자, 이 큰 이 세 가지의 개편을 국회가 그 당시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 이유가 뭐냐면은 군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고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까지는 군사법 제도가 국민적 신뢰도 제대로 못 받고 피해자 인권 보장도 제대로 못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군사법 제도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어떤 법학 교수는 논문에다가 군대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또 반법치주의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은 마치 후진국이 선진국 가는 것처럼 굉장히 잘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러면 그런 군사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사법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군대가 비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순적인 걸 법학 교수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계기는 뭐냐? 바로 지휘관들이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구관습에 빠져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뢰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조차도 아니 노동군사법원 내준다 이렇게 다 됐고 장성들의 상당 부분이 찬성했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는 이 법이 크게 봐서 거의 제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 법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는 쪽에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끝에서 조금 입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신분적 재판권을 이라고 해서 제목 자체가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놓고 신분적 재판권에서 군인이거나 또는 군용에 쓰이는 물건과 관련된 민간인이거나 이러면 다 군사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때문에 군사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이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사망 사건이 경우에 일반 법원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범죄 사람이 가고 오고가 아니고 범죄의 특정 범죄가 가고 오고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범죄만 왜 일반 법원에 가느냐, 횡령이나 뇌물은 왜 안 가느냐 이런 문제가 어떤 철학적 배경이나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이것이 전시가 되면 옛날로 그대로 하는 데입니다. 다시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생기고 5대 군역에 나눴던 보통군사법원은 전부 다 장성급 부대로 다 환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전시에 환원될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신분적 재판권으로 또 다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군사법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법은 잘못된 법이다.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범죄에 따라서 특정 범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이 사망해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범죄를 종류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형법상의 상관에 대해서 폭행치사를 했다. 죽은 사람이 상관입니다. 상관에 대해서 상해치사했다. 죽은 사람이 상관입니다. 상관 살해를 했다. 초병을 폭행해가 죽였다. 초병을 상해해서 죽였다. 초병 살해를 했다. 다 죽은 사람은 군인입니다. 몽땅 일반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초병이고 뭐 상관이고 이런데 이 사람이 군대에서 죽은 군인이라는 것 때문에 몽땅 다 일반 법원으로 가게 되는 이런 기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서 이런 뭐 이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는 몽땅 다 일반 법원에 가니까 우리 군 형법에 어떻게 되냐면 전지 강간죄라고 해가 전시에서 강간을 했는 법은 더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일반 그 유야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범죄조차도 강간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 법원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죠. 범죄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신분에 따라서 병시군사법원을 운영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하고 군사법원을 운용하면서 특정 범죄만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떤 철학도 없이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욱적적 해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큰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군대가 지금 앞으로도 이 불신을 초래하는 이 개편이 됨으로써 인권 보장이 되고 이게 둘째 치고 계속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운용상의 문제점이 자, 우리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전에는 군사법 경찰관 헌병이나 군검사가 우선 변사자 처리를 합니다. 변사를 처리하는데 군검사가 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사고 딱 발생하면 일단 제일 먼저 군사경찰이 이 경찰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 군사, 헌병, 군검사, 유족 다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 나면은 이게 뭐 이제는 누가 이걸 해야 될지 그래서 법학교수 중에서는 이제는 군사경과 군검사는 변사자에 대해서 검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망사고 나면 이제 놔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반 경찰이 올 때까지 놔둬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가, 옛날 같으면 사망에, 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사망사건을 그 원인을 알아보려면 군사경이 헌병의 원인을 알아보려면 이것이 수사냐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면 단순한 원인 규명이냐 이게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최해병 대원의 경우 이 표현을 최해병 대원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최해병 대원의 경우에 익사를 했으니까 타살은 안 합니다. 그러면 관련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이게 문제됩니다. 그러면 관련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헌병이 이걸 조사하는 것이 조사냐 단순한 조사냐 수사냐 이게 문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대통령도 지금 공수처에 지금 고소가 돼 있으니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똑같은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 위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대 범죄는 전혀 조사권이 재판권이었거든요. 재판권이 다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사경은 가지지 못합니다. 권한을. 조사만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 훈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훈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그 만들었고 옛날에는 범죄가 생기면은 옛날에는 인지경위서라는 걸 보고합니다. 예를 들면 헌병이 이제 여기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 인적사항, 그다음에 뭐 인지경위라든가 그다음에 범죄 내용들을 이제 범죄 사실, 적용법제, 제가 잠시만 물 좀 마시고 적용법제 이런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전에 인지보고서라는 걸 인지통보서라는 용어로만 딱 바꿨습니다. 인지통보서라는 용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지통보서에 피의자, 죄명, 인지경위, 범죄사실 이걸 쓰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위, 범죄, 피의자, 피혐의자도 아니고 피의자, 인지권이 있어야 표현을 쓰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범죄사실, 인지경위, 적용법제 이런 걸 다 적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유인물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지금 해놓은 인지통보서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헌병 대령이 해병 대령 그 헌병 대령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게 불명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군내 사망 사건의 경우에 일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검사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이거든요.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종사자들은 재판권을 못 가진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건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훈령을 고쳐야 된다. 국방부가 이제 훈령을 고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지휘관이 문제가 됩니다. 지휘관이 이 3대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만일에 성범죄를 얘가 밖에서 저질렀다 이러면은 지휘관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성범죄를 내가 수사를 안 하니까 내 관할에 있는 헌병이 수사를 안 하니까 지휘관이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르는 상태에서 전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훈련을 하다가 사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사망하면 손을 못 댑니다. 경찰이 돌 때까지 이 훈련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평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뭐 어디 산 속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휘관이 그야말로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다른 부하들도 많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업무 처리가 개선이 되어 있는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최해병대 대원 사건에서 보듯이 해병대 사령관 등의 현역 장성이 군복을 입고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현역 장성인데 재판 불출석해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재판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세명서에 작전으로 인해서 불출석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작전으로 해 불출석해도 과태료 이렇게 매겼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거는 보도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군인들이 피의자다, 참고인이다, 피고인이다, 증인이다 이런 신분으로 정복을 군복을 입고 경찰이나 일반 법정에 출석한다는 그 자체가 좀 상당히 보기 민망한 면이 있다. 그다음에 육군 제12사단 을차려 중대장 구속 사건에서 보면은 춘천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 춘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위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사람이 갇히는 곳은 강원경찰서 유치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인인데 뭐 전혀 군인들은 뭐 관여도 못하고 만일 이 사람이 군사보안 하면 요즘 야단 나니까 군사보안은 차치하고라도 이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강원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 이렇게 하는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다음에 전시 전환에 따른 업무 미숙이었습니다. 전시가 되면은 다 이 환원이 됩니다. 100% 환원이 되는데 전시에 지금 초창기에 우리는 획을 이고 있는데 초창기에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날 수 있는데 그때 대해서 이제 군 판사 고등군사법원 설치하고
5대 권역으로 돼 있는 일반 군사법원을 다시 다 장성급 부대에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시 전환도 우습지만은 전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는 또 문제입니다.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래도 동원 인력도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아, 포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포로에 대해서도.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포로는 뭐 특이한 개수니까. 파병군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파병군, 우리 지금 현재 파병을 병사가 파병돼 가지고 성범죄를 범하며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지휘관은 그냥 복귀시켜 가지고 바로 경찰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파병군인의 경우에 지휘관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늘 물어봐야 됩니다. 야, 경찰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지휘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엉뚱한 데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북한이 뭐 우리한테 뭐 큰 뭐 참고 사항이 할 정도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북한은 군사법원 또 특별법원이지만 철도법원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철도법원도 다 따로 특별법원을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역사에는 철도가 뭐 TMO 이렇게 해가 군사적 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야 된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학적 바탕이 없이 이렇게 군사법원을 법원법을 개정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불씨를 다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에 이제 군내 사망 사고 이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면 때문에 또는 지휘관이나 군 간부나 군사법 종사자들이 어떤 이런 사건 처리에 있어서 미숙한 점들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군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 조직은 전시를 대비하고 군기관을 확립하기 위한 특수한 면을 가졌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남북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은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군사법 체계를 가지지만은 전혀 국민의 불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운용에서 고쳐야지 제도를 뭐 그냥 저 집에 주고 이 집에 주고 만일에 지금 경찰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나오는데 거기 간다고 깨끗해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입법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지금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미국은 군 항소재판소를 대통령이 임명해가 재판관을 민간인도 해서 워싱턴에 군 항소재판소가 멋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처럼 일반 법원에 특별부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국내에 들어와서 특별재판부를 두되 정불신을 마으면 일반 판사들이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르웨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국내의 제도를 일부를 뜯어서 바깥에 가주면 바깥도 당황스럽고 이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